피카츄 첫 번째. 피카츄 첫 번째. 촬영 분위기가 이게 우리 이상하게 인사를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오늘도 분위기가 밝네요. 새알람 또. 화목 해졌다 뭔가. 아무튼 반갑습니다. 새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 뭐 네, 없이 바로 시작 들어갑니다.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한 거예요. 거의 네. 리얼리티라고 보셔야 됩니다. 새알람 성공했어요. 이하람님이 오셨어. 자, 특급 게스트를 모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맨날 핸드폰으로만 보던 분이 이 앞에 계셔가지고 영상에서만 보시던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리뷰하는 아나운서 이하람입니다. 피카! 피카! 왜 삐카! 뭐예요? 왜 그래? 나한테 왜? 리액션 어떡해?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이하람님이 좀 약간 튜닝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도 사실 세차하면서 튜닝 차들은 어떻게 세차해야 되나 이거를 정보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하람님이 좀 궁금한 것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고 튜닝 차를 어떻게 세차하는지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하람님이 궁금한 건 뭔지 세차하면서 어디를 또 고장 내볼지 잠깐만요. 네. 중요한 또 컨텐츠가 나오는 거니까 문 열고 싸우는 컨텐츠 원치 않는다고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뿅! 야 뿅! 나 참은 못하겠어. 나 한번 악플 해야지. 악플 달릴까 봐. 조금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뿅! 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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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볼게요. 일단 차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한 번만 해주세요. 얘는 이제 튜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오버핸다를 해놓은 차량이에요. 네네. 차체를 좀 더 스포티하고 낮아 보이게 위해서 네. 이 바퀴를 밖으로 빼고 싶은데 와이드하게 네. 근데 우리나라 법상 이 펜더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밖으로 빼려면 펜더를 밖으로 빼면 가능해요. 그래서 오버핸다를 해놓은 거고요. 와. 배기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배기를 해놨기 때문에 대포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약간 고구마도 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워볼까? 네. 그럴까? 많은 분들이 얘가 이제 대포백이 집어넣은 차량들이 절그럭절그럭 거리니까 네네. 아니 저거를 배기를 고정을 하지 왜 저러고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고정을 딱 해버리면 오히려 고장이 나요. 얘는 열에 따라서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자 금속이니까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그래서 얘는 고정을 안 해놓는 게 정석이라 근데 고정을 안 해놨다 보니까 주변에 때가 되게 많이 껴요. 그 배기 자체도 좀 시커멓고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휠도 싸제비를 해놨고 싸제비 그쵸 좋은 차들은요 네. 한 판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돼 있는 게 그쵸. 좋은 차 근데 얘는 안 좋은 차 보면 파츠들이 다 쪼개져 있어요. 다 절개가 돼 있어요. 네. 이래서 이 틈새 때가 엄청 많이 끼더라고요. 사이사이에? 네, 사이사이에서 저는 면봉으로 하는데 네네. 네, 오늘 여기는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네요. 네, 면봉보다 좀 더 나은 아이템이 네.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도장도 제도장이죠? 네, 도장도 원래는 빨간 차에다가 전차주가 노랑을 입혀놨는데 도장을 굉장히 얇게 입혀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도장을 차 사온 다음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갑자기 두꺼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광택기 돌리기도 되게 부담스러워. 만약에 얘가 노랑색에서 빨강색이 되면 네. 인수해 가시면 돼요. 야, 너랑 뭐 어울린다. 그래? 되게 잘 어울리세요. 새 차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우선은 튜닝 파츠들도 많으니까 가장 안전한 세척용품을 써주는 게 좋아요. 나는 뿌리고 있을 테니까 설명을 한번 좀 드려주세요. 어떤 걸 쓰는 건지, 지금 이 약품이 뭔지. 저리 가세요, 이제. 뭐? 쫓겨났어. 저리 가? 일단 장갑 끼시면서. 네, 장갑 끼고요. 제도장도 하시고, 데칼하고 스티커도 되게 많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중성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세차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우리 세차 노예. 네, 얘를 많이 부려 먹으면서. 네. 근데 진짜 튜닝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정할 때 있잖아요. 세차 네. 물을 쓸 때는, 약품을 쓸 때는 무조건 중성만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산성, 그 다음 중성, 알칼리.
근데 산성하고 알칼리성은 부식시키거나 아니면 변색이 일어나게 만들거나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튜닝카는 그냥 중성만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튜닝 파츠 같은 경우에 튜닝 파츠가 아니 튜닝 파츠가 녹슬면 나쁜 파츠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그 파츠 자체가 녹슬는 게 아니라 원래 본체에다 파츠를 붙이잖아요. 그 연결 부위가 녹이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세제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뭐 휠도 사실 이걸로 그냥 뿌려주셔도 돼요. 아 때를 따로? 네 불려주는 역할로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잖아요. 대부분 장갑을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네일아트 벗겨질까봐? 아니죠. 네일아트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네일아트에 있는 그 금속 이런 장식 때문에 네. 차 도장이 긁힐까봐 차를 보호하려고 장갑을 껴요. 여자들의 손에는 흉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를 보호해 주려고 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아까 좀 틈새나 이런 스티커들 조금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거리를 조금 띄어서 쏘면은 맞아요. 네,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얘가 스티커가 네. 중국산 스티커 중국산 아직 그 세차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스티커를 네? 붙이고 나서 아 진짜요? 처음 봤어요. 아니 스티커를 이제 붙인 거라서 네. 일단 뿌려볼게요. 네. Trouble, honey, is it you? Feel the world under her feet. All the cracks up in the concrete. Take a step back, she's coming through. She's coming through. Baby looking shady, she's on the run. 자, 폼으로 때를 불리고 있고요. 때 불리는 동안 좀 궁금한 게 지금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버핸더를 리벳으로 고정을 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리벳 안 하고 그냥 3M 같은 걸로 붙이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법 자체가 오버핸더를 하면 이렇게 리벳으로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리벳이 어떻게 보면 구멍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찌든 때를 잘 닦는 방법이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면봉을 썼었거든요. 야, 진짜 면봉 하셨구나. 네. 이게 요즘에 세차 브러쉬가 거의 사람 피부에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거 부드러워요. 약간 이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폼으로 불리는 상태에서 브러쉬질만 네,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때는 벗겨질 거예요. 제가 세차를 배운 게 네. 거의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되게 오래됐을 때. 세차 요정이실 때? 퍼펙트 샤워인가? 퍼펙트, 그 네네. 세차 동호회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동호회 여자가 나가면 뭐 다 세차를 해준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네네. 갔는데 7시간 동안 세차를 각자 자기 차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세차 이제 끝났다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왁스 같은 걸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는 손으로 광을 내야 된다고. 핸드 왁싱까지? 네. 저 그래서 7시간 세차하고 몸살나고 그때 세차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약간 세차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알람 TV 보면서 약간 요즘 세차 용품과 네네. 요즘 세차 방식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근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진짜. 완전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것도 살짝 뻣뻣한데 좀 부드러운 브러쉬예요. 이걸로 쓰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뻐졌죠? 세차 용품 같지 않죠? 장비빨. 아 맞아요. 항상 이 채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장비빨. 이때가 제일 좋아. 무슨 작업하든지 알고 계시네요. 네, 이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힘은 맞아요. 최대한 덜 들으면서. 근데 보통 튜닝 하시는 분들은 뭐 네. 패드까지 거의 다 튜닝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안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분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한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서 없애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중성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정말 간단해요. 튜닝카들도 보통 여러분들이 튜닝카들이 타이어도 당연히 갈변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누렇게 타이어가 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사용하는 약품은 보통 알칼리성 약품이 강해요. 근데 예민한 휠에다가 특히 열이 많을 때 뿌려버리면은 색이 변해버립니다. 최대한 열을 많이 빼주시고 가급적 최대한 중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튜닝 하신 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남자가 제 차를 대신 세차해 주는 거, 그것도 돈 안 줬는데 세차해 주는 거 처음이에요. 저희가 최초죠? 진짜요? 네, 왜냐면 동호회에 가면 오히려 제가 세차를 해주지 제 차를 누가 세차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우와. 저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이에요. 그렇게 찍는다고? 이거 한 번만 찍어줘, 이거. 아니 여기 촬영 기법이 이게 상당히 독특해요. 혹독한 촬영을 좀 해야 우리 막내 카메라 각도가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적응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네, 윤 PD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카샴푸를 쓸 건데 카샴푸도 기능성보다는 사실 그냥 일반 중성으로만 안전하게 간단해요. 튜니카 요거 한 뚜껑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자. 옛날에는 우리 샴푸 먼저 넣고 고압수로 거품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하려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와 물을 이만큼 채워놓은 상태에서도? 아 네네네네 그쵸. 이 상태에서 한 요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돼요. 아 물 많이 올리는구나. 왜냐면은 물 없을 때 쓰면 막 사방팔방 튀고 발 젖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떠놓고 살짝 거품만 내주고 닦아주는 거죠. 브레이키 예. 맥주 같아요. 한잔 하고 싶다 갑자기. 한잔 하고 싶다. 유리부터. 피카가 좀 깨끗해진다. 진짜 빠르네. 확실히 빨라요. 게다가 일단 좀 할 줄 아시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차를 구매를 하시고 나서 차 이름이 피카잖아요. 삐까. 네. 그렇게 이름을 애칭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제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주분은 차를 사시면 무조건 오버핸더에다가 노란색으로 튜닝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분이 피카츄로 컨셉을 잡고 하셔서 제가 아예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삐까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차는 C7 오버핸더 차량인데 슈퍼차저 들어가 있고요. 걔는 이름이 꼬부기예요. 꼬부기? 네. 삐까 아빠. 삐까 아빠. 네, 삐까 아빠. C7 있고 그리고 삐까 삼촌은 까마로. 오버핸더 노란색. 있고. 네. 얘가 족보 있는 애예요. 그러네요. 엄마는 없는 뭐 미테리안. 네. 부계 가정이라서. 네. 엄마는 없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가정사가 나오니까 이게 좀 연속 애틋다. 고생 많이 하는 애네. 그럼요. 마음 고생도 하고. 아, 근데 사랑받은 아이예요. 근데 주인도 잘못 만나서 지금 막. 뭐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얘 얼굴 닦아줘. 세수하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여워요. 얘. 그것도 커스텀으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이게 유튜브 영상 보니까 500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수리비도 한 500 정도 사용하셨다고. 수리비 지금까지 400 조금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도색하는 거 있었고, 데칼 넣는 거 있었고, 그냥 소소하게. 빡치는데 잠깐 쉬면 안 돼요? 그럴까요? 우리 행복으로 다음 분으로 넘어가자. 그럴까? 레포드만 할게요. 오늘은 그래도 이 삐까를 위해서 좀 특별한 코팅제를 좀 준비했어요. 이쁘죠? 코팅제가 되게 섹시해요. 네. 네 이번에 저희 쪽에 출시된 건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광부스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전시회 나가잖아요. 아니 전시회래. 행사 나가잖아요. 우리가 모토쇼. 그거에 맞게끔 삐까에 좀 어울리는 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스티커에는 뿌리시면 안 됩니다. 튜닝카에는 이게 좀 뭐랄까요? 지속성이 좀 긴 유리막 재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뿌리면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타월에 뿌리시고 도장면만. 네.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을 해봅시다. 뿌려드릴까요? 네. 스티커 피해주세요, 스티커. 네.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그런데 진짜 목소리나 뭐라 그럴까요? 딕션, 발성. 지금 몇 시예요? 여기 무한도전이야?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몇 시? 6시 좀 넘었죠? 5시 10분. 지금 시각은 5시 20분입니다. 이야! 우와! 우와, 나 진짜 이거 나 심지어 지하철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이번 역은 대전역입니다. 우와!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오! 안 되죠.
오, 혹시 남자분들은 저렇게 안 하잖아요. 요녁은 대전역 의미입니다. 안 들려? 대전역. 지금도 제 목소리로 네.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 여기는 BBS 광주 불교 방송입니다. 우와. 요 확실히 다르다. 진짜 잘들었어. 와, 목소리 진짜. 아, 근데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네. 그런 목소리로 진행을 했어요. 네네. 자, 여러분, 새 촬영통이 이거예요. 얘들이 하면서 자는 거예요. 아, 다 자. 지금 텐션이 딱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목소리를 바꿔서, 조금 바꿔서 좀 한 톤 높여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새 촬영통이네. 저 이번 역은 대박이다. 대전역입니다. 너 카메라 대고 욕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대전역 이러던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진짜 세차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걸레가 별로 더러워지지 않았어. 삐까가 진짜 살아나고 있다. 얘가 원래 이런 색깔이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냥 그냥 하고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진짜 지금 FM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반쪽만 하고 그만하고 막 이래요? 아니요. 아, 새알람 그런 프로, 그런 채널인가요? 아, 게스트 저희는... 오시면은 저희가 막 대신 해드리는데 직접 계속 하시잖아요. 아, 원래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좀 대신 해드리죠. 아, 정말로?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너무 하시네요.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쯤 원래 말을 해야 돼요. 또. 아니, 뭐야. 아니, 엄청 열심히 하시길래 아니, 말할 네. 틈도 안 주시는데. 게스트 나왔는데 이렇게 힘든가? 아니, 그래도 자동차 유튜브 중에서 또 인지도도 세차 유종이잖아요. 그치, 그치. 아, 요즘 진짜 세차 콘텐츠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냥 요즘에 세차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네, 또 워낙들 잘 하시니까 어? 마침 불이 좀 식혀지겠다 이제 오! 영화 같다 영화 같네 이번 역은 대전역 그만해 대전역이 안 돼 우리는 해봐야 안 돼 차라리 이게... 일본어 버전 영어로 어떻게 하죠? 마모나크 대전 에키데 도착 이따시마스 마모나크 대전 애기대 뭐? 애기 뭐? 뭘 애교? 이게 우리 컨셉을 잃어버렸나요? 우리 방송을 지금 그쵸? 지금 너무 세차를 집중해서 근데 어떻게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 튜니카에 대한 그 정보들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맞아요. 중선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머지 코팅들은 코팅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 아. 그리고 새로운 파츠들이나 이런 그 타이어도 그렇고 파츠들도 그렇고 뭐 플라스틱 범퍼가 돼도 그렇고 그 코팅지에서는 딱히 구분 없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스티커는 조심해주시면 된다. 스티커는 피해주고 특히 뜨거운 여름날에는 얼룩 생기고 열 받으면은 방치했다가 뒤늦게 발견하면은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만 조심해도 된다. 제 분명 제가 다를까요? 뭐... 아니 트렁크 안에 제 품이 다치는... 있었어. 아, 법정에서 볼 뻔했다. 아, 우체국 날릴 뻔했네. 우체국 주시면 네. 옛날에 홍카 기억나? 노홍철님 타고 다니시죠? 아, 그런 무한도전 느낌 나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 차랑. 좋아하게 됐어요. 아. 처음에는 약간 심란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내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애착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 도장을 했는데 네. 이 업체가 진짜 도장을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정말 딴 데서 안 된다 그런 걸 해준 거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하나님 채널 가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여기다 띄워놓든가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뭐를. 관련된 진짜. 영상을. 여기다. 여기 있네.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다. 준비된 것 같아요. 이제 내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진짜. 세차 유튜버랑 같이 세차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 아니세요? 세차 유튜버랑 하시는 거는. 네. 그쵸. 저는 진짜로 외간 남자들이 제 차를 세차해서 처음 봐가지고. 뭔 남자요?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동호회를 가도 오히려 네. 이렇게 막 오빠들이 아나야 나 이거 좀 해줘 막 이러는 그래서 저 누가 세차 같이 해주니까 되게 신나고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제품들이 특히 이거 광냈던 거 마지막 제품 있잖아요. 네. 몬스터요? 이게 좀 그 발림성이 엄청 좋더라고요. 와, 발림성도 아시구나. 네, 네. 그리고 좋아. 슬립감도 보슬보슬해요. 슬립감도 괜찮아요. 또 얘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채널은 어떻게 끝내나요? 저희 보통 그냥 안녕 하고 끝내긴 해요. 뭔가의 정보를 드리고서 끝내주는데. 뿅. 아니 마지막 삐까 할까요? 삐까. 뿅. 절도 있는. 네네네네. 얘도 이렇게 족보 있는 아이라.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이하나 TV 채널도 한번 구경 가보시면
제발 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차량 리뷰하고 이 튜닝에 관련된 영상들을 또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가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멀리서 대전까지 와주셨는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네. 같이 세차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런 날 오는 거죠? 올 겁니다. 아, 되게 아마 한 흔들리시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아, 네. 그럼요. 2050년?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세요? 안녕! 뿅! 아! 나 진짜. 와, 이거 아니면 아나운서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